또 요즘처럼 배달 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문신 이유원의 임하 필기에 따르면 11살의 왕이 된 순조가 즉위 초 달구경을 하던 중 이것을 시키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? 아, 나 이거 알 것 같은데? 진짜로? 11살짜리가 먹고 싶은 거 아니겠네. 국밥 아니야? 소고기 국밥 같은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조선시대에 배달앱이 있어. 달을 보면서 11살짜리가 시킬 만한 거. 해봐봐. 냉면. 어? 냉면? 달 보면서 냉면 먹고 싶어서? 냉면. 정답입니다. 우와! 뭐야? 정답입니다. 우와! 뭐야? 야, 너 뭐야? 형, 이거 어떻게 알아요? 형, 도리도리 멋있어. 도리도리가 그래. 어떻게 된 거야, 지금? 우와. 네가 뭐예요?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?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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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살찌고. 뭐니 뭐야? 뭐야? 야 자 살찌고. 뭐니 뭐야? 나왔어 나왔어 나 빨리. 와. 2미터. 짜증나 진짜. 와. 2미터 2미터. 와. 2미터 2미터. 여기 찍어요 여기 어. 호두라 내가 너 찍었어. 아... 에헤이! 당당한 모습! 아이! 에헤이! 당당한 모습! 뭐야 이거 뭐야. 아, 당당한 모습! 아이. 물을 담기는 휴대폰은 야. 너무 작다! 형돌아! 아 이게... 야 형돌이 오늘 웬일이니 지금? 야 오늘 컨디션 왔네? 정말 장난인데? 너 냉면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근데? 까로? 아 이게... 아 모르겠어요. 내가 이거 왜 알고 있지? 나는 우리 11살에 가지고 무슨 뭐 무슨 양계부터 뭐 이런 거 뭐 맞아. 솔직히 궁중 떡볶이 정도 나도 생각했거든 그냥. 떡볶이. 아니 그리고 달을 보면 이제 뭐 보름달 이렇게 하면 떡이 생각나잖아요. 그래 맞아. 바람떡 바람떡. 네. 한참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네가 야 냉면 한 번.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임하 필기의 정확한 기록은 순조가 달구경을 하던 중 신하에게 이것을 사오라고 시켰다인데요. 이는 엄밀히 말해 배달이 아니고 테이크아웃 인셈입니다. 하지만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냉면 배달은 존재했는데요. 실학자 황윤석은 1768년 7월 7일 자신의 일기 이재난고에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평양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적었습니다.